자, 시간에는 혈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에는 네 가지 형태의 혈압이 있습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 첫째, 중추성 고혈압. 중추라는 건이 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 뇌 안에 혈압을 조절하는 그 중추, 혈압 조절 중추가 있는데 거기가 망가져서 혈압 조절이 잘안 돼서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지극히 드물지만 그런 중추성 고혈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장성 고혈압이라는 겁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콩팥에서는 피를, 피 속에 있는 나쁜 노폐물을 걸러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걸러지지 않으면, 자꾸 피를 빨리빨리 돌려서, 피를 자꾸 빨리 좀 걸러주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마음에 뭐 스트레스가 있고 걱정 있고 화가 나고 그러면 반드시 혈압이 올라가죠. 그런 거를 시민성 고혈압. 그 시민성 고혈압은 뭐 그런 마음의 갈등, 분노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 뭐또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흔히 고혈압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세 가지가 아닙니다. 아니라 제일 흔해 빠진 고혈압인데 그 고혈압을 우리가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본태성. 이 본태성이라는 말이 여러분 귀에는 굉장히 유식하게 들릴지 몰라요. 본태성. 이 태자가 어떻게 된 판인지 좀, 그렇다 칩시다, 그냥. 본래 상태라, 이 말이에요. 본래 상태라는 말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본래 그런 거야, 아마 이런 말인데, 그 말은, 따지면, 원인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인 불명, 막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건 본래 그런 거야. 본래 그런, 그런 고혈압은 그런 거야.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나이가 먹으면 다 혈압이 올라가는 거야. 이제 그런 식의 고혈압인데, 지금까지도 본태성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대개 우리가 나는 혈압약을 먹고 있다고 할 때, 이 본태성 고혈압 때문에 혈압약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혈압약만 자꾸 먹고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압약으로 원인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혈압인데 원인 없는 것이 원인 없는 어떤 질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몰라서 그렇지 원인 없는 질병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여기서 우리가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대충 알고 있어요. 그 뭐냐? 짜게 먹을 때, 그렇죠? 혈압 올라간다. 그다음에 짜고 맵게 먹을 때,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을 때, 그다음에 또 뭐예요? 또 고지방 식사,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어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삼겹살을 먹었다. 혈압이 올라가냐? 네, 혈압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삼겹살을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피가 끈적끈적하다는 그 자체부터가 혈압을 올리는 요소입니다. 맑은 피를 뿜어내서 순환을 시키는 것보다 끈적끈적한 피를 뭐예요? 뿜어서 온몸에 피를 순환시킨다는 것이 압력, 힘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피를 더 세게 뿜어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보신 대로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적혈구들이 붙어서, 그렇죠? 모세혈관이 여기저기 막혀서 혈액순환이 세부적으로 잘 안 된다면 혈압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것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혈압의, 고혈압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혈압을 올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실제로 그러니까. 왜? 뭐 좀 짜게 먹어봐도 고혈압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남은 그것 때문에 고혈압이 될지 몰라도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각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짜게 먹어도 혈압이 그렇게 안 올라가던데, 나는 스트레스 받아도 혈압이 그렇게 안 올라가던데, 그렇게 생각 하다가 자꾸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뭐예요? 고혈압 환자가 돼 있어. 그게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혈압이 우리가 혈압을 측정을 하면 위에 거가 있고 밑에 거가 있습니다. 참 무식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위에 거, 밑에 거. 그 위에 거는 뭐고 밑에 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상구의 혈압이 120에 70이다. 120에 70. 70세가 넘어도 120에 70. 자, 이게 모범적이에요, 이게. 자, 그럼 120은 뭐예요, 저건? 왜 그죠? 왜 그? 그 왜 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숫자가 혈압을 재면 숫자가 저렇게 두 개가 나오냐, 말이야. 한 개만 나오면 간단해서 좋겠구만. 예. 네. 그, 요거를 여러분이 조금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제 심장은 피를 어떻게 뿜어줍니다. 그렇죠? 피를 뿜어서, 왜 뿜어요? 온 몸을 돌려야 되니까, 피를.
그게 이제 혈액순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피라는 액체를 혈관이라는 관을 통하여 온몸에 퍼져 있는 혈관으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심장에서는 상당히 센 압력을 가해서 쫙 뿜어내야 돼요. 네. 그럼 심장은 뿜기만 합니까? 뿜기만 할 수가 없어요. 뿜기만 하면 한 번만에 끝나요. 자, 한번 뿜으면 다시 심장은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자기가 내 뿜었던 피를 어떻게 해? 다시 받아들여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심장은 일단 뿜었다 하는 말은 수축했다 이 말이에요. 심장이 수축했다. 그래서 이 120은 수축했을 때 심장이 내 뿜은 압력 그걸 120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축기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이 제일 높은 겁니다. 그래서 최고 혈압.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이 바로 최고 혈압이고, 그것이 바로 후액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단 수축을 했으면 반드시 심장은 다시 나갔던 피. 자, 심장에는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뿜을 때는 정문으로만 뿜어내버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뿜었던 피를 다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그 다시 받아들인 피를 폐로 보내야 됩니다. 예. 네. 폐로 살짝 보내면 폐에서 이제 그, 공기 교환이 있어. 세포에서 받은 탄산가스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숨을 쉰 산소를 다시 받아서, 그래서 살짝 심장하고 폐하고 아주 가깝잖아. 살짝 폐로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아. 그래서 보낼 때는 탄산가스가 많은 피죠. 그걸 정맥피라고 그러죠. 그래서 폐로 가면 탄산가스가 많은 정맥피가 무슨 피로 변해요? 동맥에 산소가 많은 동맥피로 다시 변해가지고 그 동맥피를 심장이 다시 또 뿜어야 돼. 자, 그래서 뿜었을 때를 수축기 혈압이라 그러고 심장이 뿜어낸 거를 어떻게 다시 돌려받을 때는 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이 이완을 하든 또는 확장을 해야 돼요. 쭉 확장. 그러면 심장에 피가 쭉 들어옵니다. 그때 그래서 심장이 확장을 시작하면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뚝뚝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왜? 수축을 최고로 했을 때 120이라면, 그때부터 또 심장이 뭐 해야 되니까? 확장을 해야 되면, 혈압이 어떻게,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져야지, 그렇죠? 그러면, 밑에 혈압, 이 확장기 혈압이, 이 사람이 혈압을 재보니까 잘 안 떨어져. 이게 70이 아니고 90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심장이 확장을 잘 못한다는 말이죠. 심장이 확장을 잘 못하니까, 뿜어낸 피를 어떻게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혈관에 피가 너무 많이 남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혈압이 안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뭐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이 차이,
이게 이제 수축기 혈압은 120인데 이게 100 이렇게 되면 이 심장은 정말로 참 한심한 심장이야. 뿜었다가 어떻게? 피를 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별로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아주 뭐예요? 나쁜 사람이 돼. 자, 그래서 그래서 이걸 이완기 혹은 확장기 혈압 또는 최저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최저 혈압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는 건강에 굉장히 나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심장이 왜 무슨 이유로 이완을 잘 못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심장이 이완을 잘 하려면, 이완이란 말이 조금 유식한 말이기 때문에 무식한 여러분들에게는 잘 안 어울려. 좀 쉬운 말로 합시다. 심장 이완한다는 말은 심장이 어떻게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완을 잘 못한다는 말은 심장 자체가 늘어나지 못하는 심장이다. 그러면 늘어나지 못하는 심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장이 어떤 심장이란 말입니까? 부드러운 심장이라는 말입니까? 안 부드러운 심장이란 말입니까? 네, 부드러워야 잘 늘어나죠. 그 부드러운 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이라야 그게 건강. 안 부드러운 마음을 뭐라 그래요? 까칠하다 그래요, 사람. 까칠하면 사람 병나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는 뇌파가 알파파예요. 베타파일 때는 까칠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굳은 마음이 돼요. 그래서 심장도 굳은 심장이 있고 유연한 심장이 있다. 이 여러분이 이제 벌써 한 5일 동안 이제 열심히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몸이 상당히 유연해졌죠. 그렇죠? 예, 네, 유연해집니다. 유연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근육에 모세혈관이 잘 발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장도 모세혈관이 그 심장벽 안에 잘 이렇게 발달하는데 여러분이 운동을 안 해주면 심장이 모세혈관이 점점 없어져. 심장 자체. 그래서 모세혈관이 없어지면 이게 굳은 심장이 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람의 마음이 굳으면 심장도 같이 굳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화가 났다, 그런 새끼, 이런 이렇게 되면 혈관이 막 이렇게 수축하고, 혈관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아주 즉각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배신당하고 뭐 하고 하면은 막 가슴을 치잖아요. 그거는 아마도 그 심장 안에 분포되어 있는 모세혈관이 어떻게 하면 이제 화가 나는 걸 참고 누르고 그러면 이 모세혈관이 쫙 수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심장 자체에 그 모세혈관들이 산소를 공급하는데 심장의 산소 공급을 잘 어떻게 못 받아. 그러면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런 증세를 협심증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협심증. 그래서 협심증을 오래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화병이요. 협심증 결국은. 그래서 이 못된 시어머니들이 잘 걸리는 병이 협심증이에요. 아들도 믿고 며느리도 믿고 그래서 가슴을 치는 그런 거예요. 진짜 가슴 아파요. 제가 협심증에 한번 걸려봤을 때가 언제냐고 하면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 이화여대 의과대학 댕기는 학생 한 사람한테 제가 폭 홀딱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참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 이 대생도 사랑하는 줄로 알았는데 자기는 싫대요. 와, 그래요. 막말하면 체인 거지. 체여가지고 집에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이 가슴이 아파 죽겠는 거야. 막 심장이 막 아픈 거야. 이 협심증이야. 그러니까 막 혈관이, 막. 그래서 심장 혈관을 보여드리면. 남 체인 게 그렇게 기분 좋아요? 자, 이게 이제 심장인데, 여기 이제 대동맥, 심장에서 확 그 피를 뿜을 때, 제일 먼저 탁 들어가면 메인 파이프가 아주 큰 거죠. 그 대동맥에 그래서 뻗어나오는 맨 첫 번째 가지가 이 관상동맥이라는 동맥이에요. 이 동맥은 심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 혈관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장 속으로 어떻게 이제 파고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처럼 변해요. 그런 모세혈관망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모세혈관만 따로 이제 약물을 집어넣어서 찍어 이렇게 굉장히 촘촘한 이 모세혈관망이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심장 근육 안에 잘 이 그물처럼 잘 풍부하게 뻗어 있는 심장이 그게 이제 건강한 심장이야.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뭐 싫다는데 어떻게 뭐 죽일 수도 없고 때려줄 수도 없고 욕해줄 수도 없고 막 이러면 혼자서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그 혈관이 수축하니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막 아픈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이 고지방식을 하고 그리고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운동을 충분히 잘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 모세혈관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뭐, 좀 계단만 올라가도, 가슴이 답답해요. 아프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온 몸에도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진다.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지면 이게 큰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우리 보통 건강한 사람들의 몸에 평균적으로 온 몸에 있는 피를 다 빼보면 약 한 5000cc 정도가 돼요. 5000cc.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 도로망이 아주 잘 돼 있잖아요, 요새.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망도 잘 돼 있고 일반 도로망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망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대한민국 자동차 대수가 5천만 대라면 어느 한 시점에서 딱 모든 자동차를 있는 그 자리에서 스탑해서 다 세우고 자동차 숫자를 한번 세본다면 사실 아무리 고속도로가 넓고 차가 많이 댕길지라도 그래도 고속도로 상에 있는 도로는 자동차 대수는 천만 대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4천만 대는 다 어디 어디 있어요? 다 시내 뭐 일반 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고속도로란 건 주로 이 지점에서 그 다음 지점까지 그 이동하는 데만 사용하지. 우리가 뭐 고속도로에 우체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고속도로에 은행도 없고 뭐.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휴게소라는 데가 있어요. 참 그 미국에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참 그 휴게소 요즘은 각 휴게소에서 음식을 상당히 맛있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근데 그래서 역시 이 모세혈관에서 80%의 피를 모세혈관에서 수용하고 있고 20% 1000cc가량만이 어떻게 동맥에서 수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들면 혈압이 올라가겠어, 내려가겠어? 올라갑니다. 왜?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든다는 말은 일반 도로가 다 많이 망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도로로 댕기던 자동차들이 할 수 없이 어디로 몰릴까? 고속도로로 몰려. 그래서 혈압은 우리가 동맥, 이런 고속도로에서 재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모세혈관,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하시면서 모세혈관이 잘 새롭게 발달하면 혈압이 저절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운동하면 혈압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자체가 뭐냐면 운동을 하게 되면 자연히 스트레칭을 포함해서 자연히 모세혈관 분포가 더 넓어져. 그러니까 피가 갈 데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 한 군데 이 고속도로에서 혈압을 재보면 그 혈압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좀 짜게 먹고 스트레스를 좀 받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옛날부터, 고혈압이다라고 하면, 수축기 혈압이 140을 넘어갈 때, 이제 고혈압이라고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 될 때, 그래서 뭐 혈압이 재 보니까 130에 88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정상 혈압으로 취급해 버렸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상고의 혈압이 120에 70이었는데 이게 130에 88로 나오면 얘는 분명히 이상고의 혈압이 뭐예요?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고혈압 환자가 된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많은 일반인들이 어떤 날 좀 짜게 먹었다.
짜게 먹고 나니까 120에 70이었는데 이게 126에 78이 되었더라. 그래도 이게 훌륭한 뭐예요? 건강한 혈압이죠. 140에 90에 비교해 보면 그렇죠. 그래서 뭐 나는 짜게 먹어도 고혈압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올라서 안 올랐어? 올랐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짜게 한 끼 먹고 한 두세 시간 있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 그래서 젊을 때는 그렇게 정상으로 회복하는 그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특히 뭐가 잘 발달해 있을 때,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을 때. 그래서 이 혈압 과 이 모세혈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상구가 하루는 되게 짜게 짠 음식을 먹었다. 짠 음식을 먹고 재보니까 126에 78, 뭐 아직도 고혈압 아니야. 거기다가 이상구가 삼겹살을 먹었다. 그러면 짜게도 먹고 삼겹살도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130에 88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도 뭐예요? 고혈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상구가 생각하기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좀 짜게 먹어도 뭐예요? 고혈압 안 걸리는구나. 고지방 식사를 해도 끄떡 없구나. 역시 나는 괜찮은 놈이다. 보통 사람하고 달라.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 자, 그러다가 이제 짜게도 먹고 이제 고지방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꽉 받았어. 그리고 재 보니까 이제 136에 네. 89 이렇게 돼.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정상이야. 그래서 나는 절대로 고혈압 환자가 뭐예요? 안 되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젊을 때는 이렇게 살아갔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든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고 삼겹살도 먹고 짜게도 먹고 네? 이렇게 살던 이상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 나이가 들어가서 한50 정도 되니까 이제 올라가는 속도는 뭐예요? 더 빨리 올라가. 한 50대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고지방 식사를 하게 되니까 이게 144에 90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옛날 젊을 때는 두세 시간 만에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이게 대여섯 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0대 중반을 거쳐서 60대 올라가니까 이제는 조금만 짜게 먹고 그래도 올라가더니 140 이상으로 가더니 이게 떨어지는 게 며칠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르는 거는 더 빨리 오르고 내려와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 더딜까요? 그게 이제 운동 부족이란 거야. 운동 부족이니까 젊을 때보다 모세혈관이 어떻게 해요?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오르는 것은 빠르고 내리는 것은 하세월이야.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고혈압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는 거야. 왜? 나는 뭐예요? 짜게 먹어도 괜찮던데. 삼겹살 먹어도 끄떡 없던데. 뭐 이래가지고 이제 원인 모를 고혈압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모세혈관이 발달하고 있느냐 아니면 또 줄어들고 있느냐는 검사상으로는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고혈압이 되기 시작하면 아주 특히 이 이완기 혈압이 점점 높아질수록 이 혈액순환이 아주 나빠지겠지.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하죠. 네. 피가 자꾸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아서 온몸의 피를 잘 순환시켜줘야만 세포가 또 유전자의 상태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이제 산책을 해도 니 운동을 해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경치도 좀 봐가면서 이야, 산이 설악산이 이렇게 멋있구나. 물이 이렇게 맑구나. 아, 물소리도 좋고 새소리도 좋구나. 이렇게 더 진선미를 더 풍성하게 느끼면 느껴 갈수록 여러분의 혈압은 어떻게 쫙 안정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적, 내면적 환경이 혈압에 미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으로 부딪혔다 그럴 때 너무 속으로 꽁꽁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내 자신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꽁할 일이 있으면 가능하면 어떻게 그거를 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오면 풀려요. 우리가 꽁할 때 그 꽁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상대방을 아직도 잘 몰라서 그랬겠지. 그래서 상대방을 좀 더 폭넓게, 그렇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내 이해가 더 깊어지고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대하여 내가 더 많은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 말씀 공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게 참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이구나. 이런 것을, 야, 이런 말씀인 줄 내가 몰랐네. 이렇게 될 때, 확, 이렇게 풀려요, 풀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이 십일조 안 내면 재미없다 이거야. 아시겠죠? 십일조를 잘 내면 하나님 복 주고 십일조를 안 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뭐요? 한방 치실 거라 말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배우면 11조 낼 때마다 긴장돼. 왜? 나는 조금 덜 내고 싶고. 그렇죠? 또 이거 덜 냈다가 또 하나님이 또 치면 왜 10% 내라 그랬는데? 왜
9%밖에 안 내냐. 이렇게 되면 또, 이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러면, 이 11조 문제는 이게 조건적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11조가 진짜 조건적인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보는 11조는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이제 잠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이거 11조를 너무 속여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암을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쪼잔하게 보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뭐 11조 그거 뭐 조금 내가 덜 내고 싶어서 덜 냈다고 2년 혼을 좀 놔봐라 암 걸려가지고 그러면 네가 이제 11조 그래서 암 걸리면 그때부터 11조를 착실히 내는 사람도 있고 아직 이런 신앙은 좀 이상한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유치하기까지 하죠. 과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 그래서 제가 오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원하는 11조는 어떤 건가? 그걸 한번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 자, 11조 얘기가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에 나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구약성경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얘기야. 통치자며 소유자며 그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내 거다라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이 당시에는 이 화폐가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십일조를 이제 농작물 또는 가축 뭐 이런 걸로 드렸을 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요즘은 뭐 입금하면 되잖아, 그렇죠? 요즘은 뭐 되는데 그때는 가마니로 갖다 바쳐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라. 들여. 왜 창고에 들여? 내가 농사 지은 쌀을 하나님의 십일조 창고에 드리라는 거예요.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유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쌀 떨어졌으니까 너 농사 짓는 거 갖다 달라 이거. 아니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를 누가 먹여 살려야 된다?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옛날부터 이건 좀 이건 코미디 같아요, 코미디. 여러분, 하나님이 코미디 할까요? 여러분, 코미디의 목적은 뭐예요? 상대방을 웃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웃겨줄 생각이 없을까? 그런 하나님은 꼰대 하나님이지.
꼴통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뭔데? 여러분, 우리 어떤 상대를 우리는 웃겨주고 싶어요? 웃겨준다는 것은 즐겁게 해주고 싶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대상을 우리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이야, 사랑하는 대상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웃기고 싶을까 안 웃기고 싶을까? 예? 이제 그 우리 한국 사람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뭐 웃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맨날 감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미팅이란 게 있습니다. 미팅. 미팅 하면 이제 주로 이화여대생들하고 이제 하는데, 그 제비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미팅 하기 전에, 만약에 상대방 이대생이 아주 이쁘고 내 마음에 들 경우에 웃겨줄 준비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뭐 책 찾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쪽지를 쓴다든가 손바닥에 일, 뭐 웃기는 얘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준비해가지고 가. 근데 이제 호박이 걸렸다. 그럼 그거 써먹게 안 써먹게? 안 써먹습니다. 그냥 천장 쳐다보다가, 바닥 쳐다보다가 시간 되면 막 헤어지면 끝이죠. 그런데 이제, 마음에 들어. 그러면 열심히 웃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도 코미디 합니다, 여러분.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이 뭐 이 코미디예요. 이건 진짜. 왜?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은 자기 소유고 자기 통치 안에 있다는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 그래? 우리 집에 양식 떨어졌다. 그 코미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양식 떨어질 리가 없죠. 양식 떨어지면 자기가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보고, 양식 떨어졌다. 코미디죠. 근데,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나를 시험하여. 여러분, 이것도 코미디예요. 성경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뭐요?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서 뭐, 한번 시험해봐. 이게 분명히 코미디란 증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 한번 시험해보면 될 거 아니야. 시험해보면. 코미디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아주, 이 말씀을 아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새롭게 이해를 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자꾸 무서운 분이다, 엄숙한 분이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제 11조 내기 전에 읽을 때 굉장히 엄숙하게 읽습니다. 아시겠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십일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그만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제가 이거를 사랑으로. 이게 하나님이
이랬을 뿐이 절대로 뭐예요? 아닌데. 그래서 십일조를 잘 내면 복을 주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이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짜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딸이 우리 손자를 좀 오늘 저녁에 아빠가 좀 맡아달래요. 자기 저녁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근데 애기 볼 사람을 구했는데 못 구했다고 아빠가 좀 그걸 좋다 그래서 그래서 애기를 병원으로 데려왔어요. 그 걔가 이제 그때 4살인가 그랬어.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일 끝나고 이제 자 오늘 저녁에 할아버지하고 드라이빙도 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보자. 그 이제 차를 타고 조금 가는데 우리 손자가 아주 심각하게 할아버지 아주 중요한 부탁이 있대요. 그 뭔데 그랬더니 이제 우리 딸이 그 애를 뉴스타트 시킨다고 상당히 엄격하게 길렀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몸에 나쁘다.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은 한 달에 한 번만 먹는다. 그랬는데 지난달에 자기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감기 걸렸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난달에 아이스크림 못 먹었대요. 그런데 이번 달이 다 지나가는데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안 사준다 이거예요. 그 자인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죽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뉴스타트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은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뉴스타트 하랍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또는 뭐 엄마가 이유가 있겠지. 그런 너무 엄격한 자기 자신에게 너무 뭐예요? 엄격하게 뉴스타트를 하시지 말아요. 어떻게 해라? 건강한 것은 뭐한 것이다? 아까 했잖아요. 부드러운 것이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부드럽게 대해줘야 돼. 네. 그래서, 그 제가, 엄마가 잊어버린 몸이구나. 그런, 그 이제 손자 녀석 말이, 오늘 저녁에 할아버지가 사주면 어떻겠냐, 아이스크림. 그럼 이 할아버지가, 그거는 건강식이 아닌데. 이래버리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커서 뉴 스타트, 뉴 자만 나와도 뭐예요? 진넌절머리를 칠 거예요. 절대로 뉴 스타트를 지겹게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좀 부드럽게 대해주고, 그래서 뉴스타트를 지속성 있게 오래오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부들부들 떨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걸려도요. 어떤 사람은 운동 열심히 합니다. 건강식 아주 철저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혈압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박사님이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안 떨어진다. 아시겠죠? 그럼 그거 뭐 들어보나 안 보나 뻔할 뻔자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운동하고 운동할 때도 어떻게 하게? 에이 재수 없이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아, 이놈 운동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운동 자체를 긍정적으로 즐기기보다는 뭐예요? 이거를 무슨 하나 처방 삼아 가지고 이거를 그냥 치료제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야. 뜻이 중요해. 운동의 뜻을 망가뜨리지 말라 이 말이야. 운동은 괴로운 것. 운동은 고통스러운 것. 이러지 말라 이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비 오는 날을 아주 좋아해요. 아이고 오늘 비 오네. 운동 안 해도 되겠네. 또 이런 사람들은 건강식 하려고 해도 뭐예요. 더럽게 암에 걸려가지고 맨날 풀만 처먹고 이렇게 되면 그 뜻이 안 좋으면 안 돼.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음식에 관한 강의를 곧 하겠습니다만은 좀 유연하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손자한테 오케이 오늘은 할아버지가 사주지. 그래서 이제 마침 아이스크림 집이 이제 나와가지고 들어가서 차를 세우고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달라고 그래서 이제 줬어요. 주고 제가 이제 돈을 내는데 하필이면 그날 이 어떤 환자가 이사를 가면서 이 의료 보험에서 자꾸 지불을 안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이제 치료비 밀린 3,000불을 100불짜리로 탁 해서 가져왔어요. 이제 그게 이제 주머니에서 가지고 100불짜리를 냈어. 내니까 이제 이 여자 점원이 어떻게 해요? 98불을 거슬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손자가 가만 보니까, 야, 할아버지는 분명히 돈 한 장밖에 안 줬는데, 이 점원 여자는 쫙 거슬러서 돈을 이만큼 더 내주니까, 할아버지, 그게 어떤 돈이냐. 그래서 이게 100불짜리다. 그럼 그거 있으면 아이스크림을 몇 개를 사 먹었느냐. 그래서 아이스크림 한 개에 2불이니까 100불이 있으면 50개를 먹을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하는 말이야. 와, 할아버지, 그러면 그거 하나 있으면 4년 2개월을 먹을 수 있다. 50개월이니까. 와, 그러더니 할아버지 부자래. 그런데 세상에 그런 돈이 할아버지 얼마나 가지고 있네. 다 꺼내보래. 그래서 제가 이제 2,900불을 다 꺼내. 와, 그럼 100불짜리 한 개를 가지고 4년을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3,000불이면 몇 년을 먹을 수 있어요? 120년! 자기 평생, 먹을 아이스크림, 그 돈을 할아버지가 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막 모든 가치가 아이스크림이 최고의 가치니까, 우리 손자놈이 뭐라고 하냐. 와, 할아버지는 재벌이네. 그 제가 뭐라 그랬게? 할아버지는 망군의 할아버지요. 할아버지는 너 모든 것을 사줄 수 있어. 넌 걱정할 거 뭐요? 하나도 없어. 와, 할아버지, 나는 정말 자랑스러운 할아버지를 가지고 있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이 자식이 아이스크림을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고맙대. 근데 고맙다는 말만 하지 뭐 하나 빠진 것 같아. 하이 자식이 할아버지도 한 입 먹어보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무슨 아이스크림이 뭐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고 먹고 싶으면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자가 응? 이 할아버지를 자, 할아버지 또 조금 먹어봐. 그러면 정말 기분이 뭐예요? 예, 네, 짱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 자식이 그 말을 안 해.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할아버지 한 입만 먹어보자.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두 달 만에 처먹는 거라, 도저히 할아버지 먹어보라고 하기가 싫대. 참 솔직하죠, 그렇죠? 하,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좀 꼬셔서 얻음, 먹고 싶어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 거 아니죠? 뭐가 먹고 싶은 거야? 할아버지는. 그렇죠. 손자가, 응, 할아버지 좀 먹어봐. 그러면 막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꼬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를 아이스크림을 사주니까 할아버지가 기쁜 것 같아, 안 기쁜 것 같아? 할아버지 기쁜 것 같아. 그래요. 할아버지 기뻐. 주는 거 참 기쁜 거란다. 너는 받아서 기쁘지? 그러니까 주는 거 기쁘고 받는 거 기쁘단다. 그래서 너는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너는 받는 기쁨을 하나 가졌고 나는 주는 기쁨을 하나 가졌는데 네가 할아버지를 한 번만 주면 너도 주는 기쁨, 그렇게 기쁨을 두 개 가질 수 있고 할아버지도 받는 기쁨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쁨을 두 배로 한번 늘려보자. 그래서 한번 줘봐. 할아버지, 다른 때 같으면 문제 묻는데, 오늘은 안 되겠대. 이것만 해도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할아버지, 솔직한 말로, 오늘은 내가 할아버지를 아이스크림을 나눠줘도 하나도 안 기쁠 것 같아. 오늘은 안 기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제가 손자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한번 시험해봐. 그래서 시험해봐. 시험해보고, 한번 시험해보고, 네가 만약 줘도 할아버지한테 한번 아이스크림 조금 나눠줘도 전혀 안 기쁘다면, 할아버지가 물어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살 돈을 내가 주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 손해 볼 거 없어. 그랬더니 좀 생각을 해보더니 믿자야 뭐예요? 본전이야. 손해 볼 거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 볼 거 없거든. 그러더니 이제 아이스크림을 내밀면서. 조금만 먹으래, 조금만.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로 조금만 먹는 신용만 했어.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막 또 울까봐. 그래서 조금만 별로 먹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맛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다. 그러면서 고맙다. 할아버지한테 나눠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기쁘구나. 그랬더니 기뻐 할아버지. 그러더니요 자식이 아이스크림을 내밀더 할아버지 한번 더 먹어. 와. 그 한 번 더 먹은 거를 제가 두 번째 얻어 먹었을 때,
그 두 번째 얻어먹은 것이 바로 온전한 십일조입니다. 아시겠죠? 왜? 할아버지한테 나눠주니까 자기 마음이 뭐예요? 기뻐. 자, 그래서 제가 그 온전한 십일조,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손자로부터 받아 먹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내가 할아버지가 지갑문을 열고 손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쌀 곳이 없도록, 뱃속에 아이스크림을 쌀 곳이 없도록 아이스크림을 그냥 왕창 사주고 싶더라, 이거예요. 이런 얘기지. 하나님이 조사를 해보고 십일조를 틀림없이 10% 냈냐 안 냈냐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해보고,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짓말을 좀 했어요. 손자 꼬시려고 할아버지 배고프다라고 그랬고, 그래도 안 통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다 할아버지가 코미디 하는 거지. 그렇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기쁨도 체험시켜보기 위하여 하는 얘기지. 여러분, 이거 안 내면 하나님이 복 안 주고 혼내고,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내가 조건적으로 과연 오해하고 있었구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모 군, 예? 축산협회 회장님이 이상구 박사를 뭐요? 납치 살해하려고 했다가, 그게 그 마음이 어떻게, 내가 이상구 박사라는 인간을 오해했구나. 그게 탁 풀리면서 혈압이 뭐예요? 탁 떨어지듯이. 여러분이 그 품었던, 상대방에 대하여 품었던 그 앙금이 낀 그 조건적인 그 마음을 이제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그래서 오늘 저녁 상담 시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 주십니다. 박사님, 그 2부 성경 공부를 유튜브로 쭉 듣다가 자기가 자기 언니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지난 10년 동안을 연락을 안 하고 살았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그래서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유전자가 탁 켜지는 것 같고, 그렇죠? 내 속에 생명이 충만한 것 같아서.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과거에 그런 자질구레한 일로 언내하고 이렇게 돼 있던 거, 그거는 풀자.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다 풀고 나니 얼마나 속이 뭐예요?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건적으로 아차 잘못 보면, 야, 나 우리 하나님은 돈 되게 밝히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믿는 보람이 없어요, 사실. 그런 하나님은 내 혈압을 올리는 하나님이지 혈압을, 고혈압을 치유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고혈압도 결국은 뉴 스타트로, 즉 생명과 여덟 가지 기본 여건으로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자가 면역병도, 당뇨병도, 고혈압도 이게 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치유하실 수 있도록 다 돼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암도 절대로 예외가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시고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